안녕하세요. 비뮤카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주로 하는 팽창 임플란트에 관련된 연구 결과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연구는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연구한 결과인데, 팽창 임플란트 수술 받았던 환자들 중에 기계적 고장으로 재수술했던 환자들에서 그 생체 조직을 일부 뜯어내서 어떤 균이 살고 있는가를 진 스펙트럼을 본 거예요. 유전자 스펙트럼을 본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은 여긴 약간 역사적인 게 있어요. 처음 팽창형 임플란트 수술을 했을 때 기계적 고장이 있어서 재수술한 환자들, 그러니까 감염이 없었어요. 감염은 없고 기계만 고장 났는데 그래서 바꿔 넣었어요. 그런 환자들은 수술하고 나면은 일반 환자들보다 보통 3배에서 4배 가까이, 그러니까 5에서 10% 가까이 항상 감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간 거야. 감염이 없던 사람인데 재수술하면 왜 감염이 생기지? 그때 당시에는 균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배양해서 키우는 거였어요. 근데 배양해서 키워봐야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배양해서 키워도 아무것도 안 나오지만 균이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해서 살균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를 했더니 감염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뭔가 거기 균이 살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그 다음엔 우리가 균을 배양하는 방식에서 PCR로 바뀌죠. PCR은 RNA를 디텍션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50에서 60%까지 높아졌어요. 균을 잡아낼 수 있는 게. 그렇게 PCR을 돌려서 보니까 실제로 균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데 얘네가 동면 상태로 있는 거로 생각했었어요. 막 번식을 하지 못하고 자기네들끼리 보호막을 만들어서, 바이오필름이라는 보호막을 만들어서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걔네가 재수술하면서 열려버리면은 이게 바이오필름이 깨지면서 얘네가 재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까지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PCR도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진 스펙트럼을 한 거예요. PCR이 한 60%라고 하면은 진 스펙트럼은 한 85%, 90% 가까이 균을 잡아낸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을 다 잡아내요. 그러니까 진 스펙트럼을 돌리니까 세상에 PCR하고는 다른 5만 가지 균들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진짜 다양한 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균들이 있었거든요, 계속. 그러면 이 균들은 다른 나쁜 균들이 활성화되지 못하게 억누르는 균 아니야? 우리 마치 장 속의 유산균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이번에 처음 나왔어요. 이게 처음이에요. 우리가 여전히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마이크로바이옴이란 개념도 나오고 지금 여전히도 미생물하고 우리 몸과의 관계에는 아직 미스터리가 많거든요. 더 많이 밝혀져야 될 부분이 많은데 팽창형 임플란트 문화에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감염을 막아주는 세균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저는 듣고 와, 얘들 진짜 똑똑하다. 두 번째, 그러면 수술할 때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세균은 살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균들만 억제하는 그런 걸 뭔가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건강한 상태일 때 수술하는 것이 결국에 좋은 결과를 나타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요약을 해드리면 진 스펙트럼을 보니 감염이 없는 환자에서도 균들이 나오더라. 그리고 그런 균들이 다 나쁜 균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하게 될 것이다. 한 5년, 10년 정도 기다려야 되겠지만 되게 재밌는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